상황에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고유진의 슈팅을 정유진이 자 헤딩으로 막아섰고요. 올라왔어요. 자 왼쪽에서 크로스 헤딩 슈팅 있어요. 세컨볼 막아냈습니다. 들어갔네요. 네. 네. 자 너무나 혼전 상황에서 그렇죠. 자 네. 자 이제 볼의 이동 경로를 제가 네. 확인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렇죠. 일단은 또 왼쪽 측면에서의 네.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 이지민 선수죠. 이지민 선수의 슈팅이 이번에도 임혜진 선수가 볼은 잘 따라갔어요. 하지만 이제 또 손에 맞고 네 골대에 맞고 골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골 포스트 맞고 들어간 이지민 선수의 슈팅. 자 스코어는 1대0 고려대가 한 점차 리드에 성공합니다. 네 울산과학대로서는 이제 전반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 네 아쉬운 실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. 자 임혜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손을 쭉 뻗어봤는데 그렇죠. 아 이번에 실세요. 울산과학대 자 왼쪽에서 조민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조민아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. 헤딩! 오! 들어갔어요! 동점골을 기록합니다. 스코어 1대1! 네, 울산과학대학교가 코너킥 상황에서 지금 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네요. 네, 부심의 깃발이 왜 올라간 상황이죠? 자,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, 코너킥은 이제 골라인 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나오기가 정말 네 좀 불가능하죠. 아 네, 네. 득점이 인정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부분에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 정유진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정현산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전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두운 표정의 고현호 감독. 자 울산과학대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 장면이죠. 크로스가 높게 올라갔고 굉장히 정확한 헤더를 통해서 네. 딱 빈 공간을 노려서 들어가는 헤더 슛이었습니다. 자, 정유진 선수가 완벽하게 프리헤더였어요. 그렇죠.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헤더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. 네. 자,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자, 고려대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전반전 마지막 공격 자 오른발 슛! 골! 스코어는 2대1 다시 역전에 성공합니다. 네 굉장히 멋진 프리킥 득점이 나오면서 네 전반전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또 한 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. 네 고유진 선수죠. 네 네 굉장히 잘 찼어요. 궤적 자체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. 자 고유진의 오른발 자 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 임혜진 골키퍼가 다이빙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. 네 고유진 선수의 멋진 프리킥이 나오면서 네. 또 이렇게 2대1로 울산과학대 정현산 시간까지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라고 댓글에 남겨줬습니다. 자 한 차례 접어놓고 자 하지만 패스미스 쪽으로 해주기가 이어갔습니다. 슈팅! 골! 송지윤! 스코어는 3대1! 네, 전반전부터 이제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통해서 네. 상대 수비를 흔들어 주던 송지윤 선수가 득점까지 성공을 해냅니다. 자, 한 차례 더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고려대. 그렇죠. 뒤쪽에서 이제 또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. 네. 그리고 또 센스 있는 키를 넘기는 슈팅까지. 송지윤 선수의 개인 능력 그리고 송재은 선수의 패싱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지금 송재은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우선 이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울산과학대에 패스 미스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울산과학대 선수들에게 또 부담감 포인트! 그렇죠. 포인트! 자 상당히 먼 거리인데 자 한 번에 깊숙하게 오호!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스코어는 3대1. 네 이번에도 이영서 선수의 킥이 그대로 골문을 빨려 들어가면서
아, 3대 2. 한 골을 따라가는 울산과학대학교입니다. 자, 또 한 번의 만회 골을 기록했습니다. 자, 네. 지금은 각도도 상당히 좋은 각도는 아니었고요. 그렇죠. 굉장히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. 네. 자, 이 장면이었죠. 아, 순간적으로 조금 집중력을 놓친 것 같습니다. 네, 강혜린 골키퍼가 자, 이 이영서 선수의 슈팅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네. 자, 강혜린 골키퍼 본인도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높이가 좋은 킥이 나오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정면이었기 때문에 조금